아이고. 아이쿠, 제군들, 안녕, JJ입니다. 자, 오늘의 컨텐츠 역시 구독자 10만 기념. 안 되겠어요. 나가자. 아유. 자, 다시. 레디, 셋, 고. 오늘의 컨텐츠 역시 구독자 10만 기념 컨텐츠입니다. 그동안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10만 유튜버 JJ의 장비들을 싹 다 모조리 공개합니다. JJTV 구독 플리즈. 저의 장비에 대해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제가 구독자가 1000명이었을 때 그때도 기념 컨텐츠로 장비 공개 컨텐츠를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쓰던 장비들이랑 지금의 장비들은 정말 많이 업그레이드가 된 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의 그 업그레이드 된 장비들을 모두 공개를 하면서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뭐 장점과 단점들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메인 카메라 세팅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네, 지금 보이시는 이 카메라가 제가 메인으로 항상 사용하고 있는 카메라고요. 바디는 소니의 알파 6500입니다. 그리고 렌즈는 표준 줌 렌즈고 1650 렌즈를 쓰고 있고요. 이 렌즈가 가장 컴팩트하고 또 실용성도 괜찮아가지고 많은 지인들, 뭐 사진이나 영상하는 지인분들이 꽤 있어서 여쭤보고 물어보고 이렇게 메인 카메라를 맞췄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여러분 이렇게 씌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요거 겉에, 카메라 겉에 씌워져 있는 게 이제 케이지고요. 스몰리그라는 업체에서 해외 직구로 구매한 상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는 있는데 해외 배송이랑 가격 차이가 꽤 났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래서 해외 배송으로 좀 몇 주 기다리더라도 케이지는 그렇게 구매를 했고요. 그리고 여기 붙어 있는 거 마이크, 로데의 비디오 마이크로입니다. 이 마이크는요, 가격대도 상당히 저렴하면서 음질 자체도 굉장히 준수합니다. 그러면서 배터리가 따로 들어가지 않아요. 단자로 꽂기만 하면은 바로 녹음이 됩니다. 저같이 이렇게 조금 잘 잊어버리고 덜렁덜렁 잘 하는 사람들은 배터리가 들어가는 마이크를 썼을 때 이제 조금 곤란해질 경우가 생깁니다. 왜냐면은 마이크 켜는 걸 깜빡해서. 얘 같은 경우에는 꼽아만 두면 그런 경우가 절대로 생길 일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애용하고 있는 마이크고요. 조명은 룩스패드 22번 광량 조절이 되고요. 그리고 색깔도 이렇게 온도 조절도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은 뒤에 배터리가 달려 있는데 제가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야외 나갈 때, 야간 촬영 갈 때 지참해 가지고 다니고요. 그리고 실내에서 집에서 그냥 찍을 때는 여기에 전원 어댑터를 따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이게 간편하고 가볍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낮에 촬영 다닐 때는 조명이 없기 때문에 보통은 이렇게만 들고 다닙니다. 메인 카메라를 선택할 당시에 굉장히 고민을 조금 오래 하고 결정을 했어요. 이제 유튜브에서 많은 리뷰 동영상들을 제가 찾아보고 하면서 요 녀석이랑 그리고 루믹스 GH5랑 그리고 캐논의 6D 이렇게 세 개 중에 하나를 사야겠다라고 고민을 하다가 요 녀석으로 결국 결정을 하게 되었는데요.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좋은 점은 사실적인 묘사였습니다. 제 컨텐츠들 자체가 뭔가 예술적인 뭐 색감과 뭐 엄청나게 막 멋진 그림과 그런 걸 표현하기보다는 일상에 되게 밀착된 컨텐츠라 사실적인 묘사가 되는 카메라가 나한테는 가장 좋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고 구매한 녀석이 요 녀석이었고 제가 영상을 찍고 만들어 본 결과 좋은 선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요 메인 카메라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뿅! 네, 제가 이렇게 사용을 해보고 이 소니 카메라의 장점이라고 몇 가지 느낀 것은 일단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적인 묘사에 굉장히 좋습니다. 화질도 굉장히 좋고 그만큼 이제 얼굴에 있는 잡티나 뭐 다크서클이나 뭐 거리낌 없이 거침없이 그냥 다 표현해줍니다. 이 사실적인 묘사라는 게 저한테는 장점이 될 수도 있지만 뭔가 좀 뽀사시하게 나오거나 아니면 좀 본인이 원하는 색감이나 그런 분위기 자체가 소니랑 좀 안 맞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단점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일단 저는 이 소니 카메라가 사실적으로 묘사를 해놓기 때문에 저희 편집자나 저나 뭐 자 1번 분위기 다르죠? 자, 2번 분위기 다르죠? 3번 이렇게 영상을 후보정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저한테는 오로지 그냥 장점으로만 적용을 하는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토포커스 기능이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선 한 1, 2초만 기다리면은 요거는 제가 지금 모니터를 하고 있지 않았는데도
아마 포커스 잡았을 겁니다. 또 잡았을 거고요. 네, 요렇게 뭔가 카메라를 믿고 촬영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사실 원래는 이 세팅에다가 요거 빌트록스 모니터인데요, 요거를 함께 연결을 해서 제 모습을 같이 보면서 촬영을 했었어요. 근데 휴대하기도 너무 불편하고 이거 야외 나가면 또 배터리 가지고 다녀야 되고 여러모로 뭔가 번거로운 과정이 생겨서, 어느 정도 제가 이 카메라와 친해지고 난 뒤에는 그냥 카메라를 멀리다 두고 제 모습만 그냥 다 나오게 해놓고 카메라를 믿고 촬영하는 편입니다. 모니터가 따로 없어도 포커스가 날아가서 영상을 못 써본 적이 거의 없어요. 진짜 제가 5개월 쓰면서 한두 번 정도? 그 정도로 편안하게 오토포커스 정말 잘 잡아줍니다. 일단 장점들은 이렇게 보셨듯이 뭐 사실적인 묘사, 그리고 오토포커스를 잘 잡는다, 그리고 화질이 깨끗하고 선명하다, 뭐 요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장점은 여기까지고요. 단점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소니 카메라의 치명적인 단점이 있어요. 어떤 거죠? 발열. 아주 이 카메라가 열정적인 친구입니다. 툭하면은 열받아갖고 다시 안 켜지고, 촬영을 제가 뭐 1시간 2시간 이상 지속을 해야 된다, 그렇게 써야 되면은 이 카메라는 정말, 제가 계속 4K로 촬영을 하기 때문에 4K로 하면 일단 30분 이상 촬영을 못 하고요, 중간에 한번 끊었다 가야 돼요. 끊었다 가는데도 배터리를 갈아도 발열이 계속돼요. 그래서 일단 30분 넘게 촬영을 하면은 기본적으로 촬영 눌러놓으면은 뒤에 막 열받았다고 센서 등이 떠있고, 촬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불안감이 조성되게 됩니다. 저도 이 카메라가 자주 꺼져가지고 이거를 껐다 켰다 하는 게 버릇이 됐어요. 어느 정도 한 10분 정도 찍었다 싶으면 무조건 꺼요. 시키고, 카메라 시키고. 근데 야외에 나가서 제가 뭐 식당에 들어가서 먹방을 찍거나 이러면은 보통 30분 이상은 촬영을 해둬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계속 확인하러 왔다갔다 해야 되고, 그러면은 촬영 다시 누르면 싱크도 다시 맞춰야죠. 막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영상을 짧게 끊어서 찍는 분들께는 이 카메라가 정말 좋지만, 이 발열 부분에서는 알파 6500이 전 모델인 알파 6300보다 조금 나아진 게 이만큼이라고 들었거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아직 나아가야 할 길이 멀다고 봅니다. 네, 아직 많이 좋아져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역시나 4K로 장시간 촬영을 하게 될 경우에 배터리 소모가 엄청 빠릅니다. 이건 어떤 기종이나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카메라 배터리가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배터리까지 총 5개입니다 배터리를 이렇게 많이 사용을 하면서 항상 충전기에 꼽아놓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야 사용하기가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단점 같은 경우에는 이 모니터의 틴트 기능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제 모습을 못 봐요. 이게 끝이에요. 지금 여기까지가 끝이에요. 이렇게는 되는데 180도 꺾여갖고 뭔가 찍으면서 여기서 제 모습을 제가 촬영하면서 바라볼 수 있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안 된다는 거는 조금 큰 단점이죠. 네, 이렇게 모니터 옆에다가 같이 꼽아놓고 쓰면은 보면서 찍을 수 있긴 한데 사실 번거롭거든요. 그리고 돈도 더 들어가고, 제가 초반에는 열심히 사용을 했지만 지금은 그냥 좀 카메라를 멀리 두고 프레임만 딱 맞춰놓고 촬영을 해버리고, 어차피 4K라 땡겨서 쓰면 되고 오토포커스 기능이 좋기 때문에 그냥 카메라를 믿고 쓰자, 뭐 요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불편하게 느끼긴 했지만 지금은 그게 조금 적응이 돼서 없어진 정도?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는 저의 메인캠이 아닌 서브캠들입니다. 자, 저의 첫 번째 서브캠, 노바텍의 SJ9000입니다. 아, 요 녀석은 이제 액션캠으로 많이들 얘기하시는 게 고프로가 아닌 짝프로, 그리고 대륙의 실수. 가성비가 정말 좋은 액션캠이에요. 정말 10만원도 안 하는 가격에 뭐 퀄리티가 엄청나게 막 이야 하고 좋진 않지만, 이 정도 가격에 이 퀄리티면 나쁘진 않다 싶을 정도의 화질과 영상 퀄리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캠을 사고서 한참 많이 썼어요. 정말 마르고 닳도록 쓰고 막 거칠게 다루고, 그래서 여기 앞에 기스가 나가지고 마지막에는 하얀 점들 막 이렇게 생겨가지고 제가 그 윗버전까지 이렇게 두 개를 구매했어요. 하나 망가지면 다른 거 쓰려고. 정말 저렴하기 때문에 한창 부담없이 애용을 했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이걸 사용하지 않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어도비사의 프리미어 프로라는 편집 프로그램을 쓰고 있는데 거기에 여기서 이제 뺀 파일들을, 동영상 파일들을 옮기면 음성 싱크가 엄청 엇나갑니다. 근데 얘가 맛이 없진 않아요. 되게 맛있고 매콤한데
조금 양념치킨 라면이라기엔 양념치킨 향이 조금은 덜 나지 않나라는 그냥 생각입니다. 계속 그런 식으로 싱크를 맞추다 보니까 이것도 이제 번거로운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잘 안 쓰게 된 카메라가 되었습니다만 나름대로 애정을 가지고 있는 카메라입니다. 저의 어려운 시절과 힘든 시절을 함께 해줬어요. 자, 다음 카메라는 삼성의 기어 360 2017년 버전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360도 VR 영상이 촬영이 가능한 액션캠으로 한 방향씩만 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생긴 게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손잡이처럼 잡고서 뭔가 셀카를 찍기에 굉장히 편합니다. 네, 제가 이렇게 말을 할 때 음질을 담아내는 것도 뭐 액션캠 치고는 나쁘지 않고 다 좋은데 뭔가 조금 뭐라 그럴까요? 화질이 조금 안 좋아요. 이게 HD 이상 4K로는 촬영이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VR 360도 모드로 찍게 되면은 지금보다 좋은 화질을 사용할 수가 있지만 그렇게 하게 되면은 너무 파일이 무거워서 편집을 하기가 상당히 좀 번거롭고 또 스티칭이라는 그 360도 영상을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영상을 꿰매는 그런 작업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려가지고 그래서 제가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정말 간간이 한 번씩 사용을 하고 있어요. 되게 컴팩트한 촬영이 필요할 때. 자, 그리고 다음 카메라입니다. 따단! 핸드폰 카메라예요. 갤럭시 S8 플러스. 제가 이 핸드폰으로 처음에 유튜브를 시작을 했고 몇 달 동안 문제없이 사용을 잘 했었습니다. 그만큼 요즘에는 핸드폰 카메라도 나쁘지가 않아요. 그래서 요즘에 가장 많이 쓰는 서브캠, 메인캠은 소니 카메라를 쓰고 있지만 지금 서브카메라는 핸드폰을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얘를 제가 자주 쓰는 이유가 일단 핸드폰 항상 가지고 다니잖아요. 컴팩트하고 배터리 자체도 다른 카메라보다 훨씬 오래가고 정말 편하다는 생각이 있고 화질도 준수하고 편집만 잘해놓으면 핸드폰 카메라인지 여러분들이 모를 때도 있을 겁니다. 네, 그래서 아직까지도 제가 서브캠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가끔은 메인캠으로 쓰기도 해요. 여기서 잠깐, 아까 전에 제가 메인 카메라를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때 사용했던 카메라가 바로 핸드폰 카메라였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국민 웹캠이라 그러죠. 로지텍의 C920입니다. 인터넷 방송을 하시는 뭐 BJ분들, 유튜브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시는 스트리머분들 가장 많이 사용하는 캠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요. 저도 이 녀석을 쓰고 있는데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 가다가는 화면을 나눠가지고 두 가지 화면을 한 번에 쓸 때도 있어요. 요럴 때처럼. 나머지 숫자가 뭐겠어요? 당연히 7이지. 그치? 야 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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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이지? 아무래도 지금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마이크는 아까 제가 메인 카메라 세팅에서 보여드렸던 지금 제 목소리를 빨아들이고 있는 요 녀석 비디오 마이크로 로데꺼 요거고요. 자, 요거 줌의 H4N 프로라는 녀석입니다. 네,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제가 ASMR 컨텐츠를 다룰 때 그리고 먹방을 찍는데 뭔가 저 음식의 그 소리를 잘 담아내고 싶을 때 사용을 하고 있는 녀석입니다. 뭐 저렴한 가격에 구입을 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지금까지도 ASMR 콘텐츠를 할 때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제가 최근에 사용기를 올렸었던 소니 ICD-TX650이라는 녀석이고요. 많이 사용을 해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두 번 사용했을 때 느낀 결과 이것저것 설정을 바꾸면서 사용을 해봤는데 음질이 막 다른 마이크들에 비해서 엄청나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는 녹음기로 나온 거기 때문에. 근데 녹음기 치고는 괜찮다. 하지만 마이크에 비할 바는 솔직히 아니지만 나쁘지는 않다 정도. 대신에 장점이 실용성이 정말 좋기 때문에 이 녀석 앞으로 애용할 것 같은 녀석이고요. 다음 거는 이제 핸드폰으로 촬영할 때 쓰는 외장 마이크입니다. 음질이 막 겁나게 좋지는 않아요. 그냥 핸드폰으로 찍는 것보다야 수음을 잘 해주기 때문에 핸드폰을 메인 카메라로 사용할 때 간간히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녀석은 콘덴서 마이크 인프라소닉의 UFO 샵 블랙 에디션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에 USB를 연결하는 방식이고요. 제가 컴퓨터를 이용해서 목소리를 더빙을 한다거나 아니면 라이브 방송을 진행할 때 가장 많이 쓰는 마이크입니다. 음질도 나쁘지 않고 가격 대비 뭐 소리도 준수하게 잘 뽑아내는 것 같아요. 다음은 조명 장비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울을 통해서 보실 수 있는 아까 보여드린 룩스패드 22번. 네, 그리고 여기 촬영을 할 때 항상 큰 거 조명을 하나 뒀는데요. 얘 같은 경우에는 룩스패드 43번입니다. 얘 역시 빛 밝기 조절도 되고요. 이렇게 색깔, 온도 조절도 되고요.
스탠드 포함해서 가격이 10만원 조금 넘는 돈에 산 것 같고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원래는 두 개를 사고 싶었는데 그때 당시에 돈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나로 축소해서 구매를 했고, 이렇게 작은 게 두 개가 있기 때문에 이 큰 녀석 하나랑 작은 거 두 개를 적절하게 제가 섞어갖고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라이브 스트리밍을 하는 자리인데 네, 좀 지저분해요. 네, 여기에 달려있는 조명, 저거 같은 경우에는 레일 등 인터넷에서 한 5만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네, 이렇게 불이 들어와요. 생방을 할 때는 얘도 켜놓습니다. 얘 그냥 공부할 때 쓰는 스탠드인데 이렇게 켜서 벽에 반사되는 빛으로 네, 제 얼굴을 비춰주고요. 자, 다음으로는 카메라를 고정해주고 지지해주는 뭐 삼각대 같은 그런 장비들에 대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저는 삼각대를 되게 험하게 다루는 편이기 때문에 뭐 좋은 거를 사기보다는 그냥 싼 거 사가지고 몇 달에 하나씩 사는 식으로 쓰고 있는데, 제가 처음 썼던 제품이 요 녀석이고요. 네, 여기 지금 부러졌어요. 한 3-4개월 썼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썼던 삼각대가 제가 예전에 중국에서 직구매로 산 요 삼각대인데 이것도 부러졌어요. 요거는 한 2-3일 전에 이렇게 부러져가지고 네, 못 쓰게 되었습니다. 요것도 굉장히 편했거든요. 왜냐면 여기 손잡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촬영을 할 수가 있었어요. 혼자 셀카 찍을 때. 네, 지금 요 녀석을 제가 급하게 지금 이마트에서 뛰어가가지고 촬영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한 2만 얼마 주고 산 건데,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아가지고. 아까 보여드린 이 녀석 있죠? 요 손잡이 있는 거. 요거랑 똑같은 모델로 한 두 개, 세 개 정도 더 주문을 할 생각이에요. 그리고 요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핸드폰 지지하려고 샀거든요. 네, 요런 식으로 핸드폰을 세팅해놓고 찍으면은 네, 요런 화면들을 건질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핸드폰용 짐벌. 예, 핸드폰 짐벌을 안 쓰고선 찍으면은 손이 이렇게 흔들리면은 요런 이런 이제 화면들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대충 움직였을 때 요런 화면이 나오는데, 자, 이제 짐벌을 사용하고 찍으면 손이 좀 흔들리더라도 안정적인 장면들을 담을 수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덜 멀미 나게끔 영상을 찍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몇 번 안 써봐가지고 연습 좀 해야 돼요. 고릴라 트라이팟 해가지고 조비 거예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무게도 잘 견뎌지고 굉장히 좋은데, 얘가 이제 높이가 낮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각대가 더 편해서 삼각대에 그냥 카메라를 세팅해서 돌아다니고, 얘는 가끔씩 한 번씩 쓰고 있습니다. 얘도 가격이 꽤 나가요. 그리고 다른 것들, 요런 고릴라 트라이팟, 얘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도 그냥 5-6천원이면 싸게 구할 수 있는 애들이고 사이즈별로 또 있고요. 가끔 이제 핸드폰을 서브카메라로 쓸 때 사용하는 뭐 요거, 요것도 몇천원 안 할 거예요. 아, 그리고 이거 삼각대, 요것도 만원짜리 하나 있네요. 길 가다가 그냥 샀던 거, 핸드폰으로 찍으려고 초창기엔 이걸 썼었어요. 네, 여기까지가 제가 주로 사용하고 있는 촬영 장비가 되겠고요. 그 다음은 네, 요 녀석이 제가 편집을 할 때 주로 사용을 하는 메인 컴퓨터고, CPU는 i7-7700K 요걸 쓰고 있고, 그래픽카드는 1050Ti, 지금 16GB 램에 250GB SSD를 사용하고 있고, 예전에 제가 이 컴퓨터를 맞출 때 영상을 따로 이렇게 올렸었는데, 근데 많은 여러분들이 컴퓨터는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문제없이 쓰고 있지만 나중에 조금 더 돈을 벌면은 더 좋은 사양으로 갈아타고 조금 더 안정적인 사양을 택할 계획입니다. 자, 그리고 이번 컴을 보기 전에 여기 있는 방음 부스, 얘를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가격은 한 120만원 정도 주고 중고로 샀었고, 소리 방음 부스라는 업체의 더블 방음 부스, 네, 슈퍼 싱글 아마 그럴 거예요. 네, 그리고 요걸 열면은 이제 이번 컴퓨터, 아이씨 잠깐만, 얘 너무 커. 네, 여기 있는 게 이제 이번 컴퓨터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요즘에는 잘 안 써요. 이 컴퓨터에 상당히 많이 정이 들었어요. 고시원 때부터 함께 해준 저의 소중한 동생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버리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네, 수고했어. 제가 가지고 있는 모니터는 얘도 그렇고 메인컴에서 쓰고 있는 모니터 두 개도 그렇고 다 어디서 받아오거나 아니면 누가 이사 갈 때 안 쓴다고 주거나 이런 걸 받아온 거라서 가격을 책정하기가 조금 그러네요. 네, 그렇게 막 모니터가 뛰어난 품질의 모니터도 아니고요. 그리고 컴퓨터 주변 기기 요거,
메인컴이랑 이컴이랑 요 두 개를 쓰고 있는데 얘도 그냥 만 얼마짜리 브릿츠 사운드바. 근데 나쁘진 않아요. 괜찮아요. 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를 해드릴 녀석이 저의 방대한 이 영상 파일들을 담고 있는 녀석들입니다. 자, 바로 외장하드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 있어요. 시게이트 제품이고요. 8테라. 예전에는 제가 원본을 담을 공간이 부족하면은 이렇게 2테라씩 하나하나씩 사다가 와, 이래서 진짜 끝이 안 보이겠다 해서 그냥 8테라짜리 사놓고 얘네들 싹 옮겨버리고, 얘네는 제가 이동용으로 좀 필요할 때 가지고 다니는 편이고, 주기적으로 1년에 한두 번 정도 8테라짜리를 구매를 해서 할 생각이고, 또 최근에 하드디스크 자체도 지금 8테라짜리 또 하나 사놨어요. 그래가지고 원본을 일단은 보관은 하고 있는 게 나을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 다시 쓰더라도 외장하드에다 저장도 해놓고, 그리고 하드 새로 8테라짜리 샀는데 저것도 설치하면은 이제 백업까지 다 해둘 계획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JJ가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에 대한 정보와 리뷰였습니다. 네, 제 장비가 궁금하셨던 분들에게 어느 정도 궁금증이 해소가 됐길 바라고요. 제가 아까 구독자 1000명 때 제가 쓰던 장비 영상, 그 공개한 영상을 봤거든요. 장족의 발전입니다. 자, 이 영상 또 다음에 공개할 때는 얼마나 더 발전이 돼 있을지 기대를 해보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은 제가 동영상 한편 한편을 어떻게 만드는지, 기획부터 촬영, 편집, 업로드, 마무리까지 이 과정들을 제가 함축해서 여러분들께 간략하게 공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제 분들 아우, 안녕히 계시게. We'll be right back.